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상당히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또 후반에 들어가가지고 감독님이 더 공격적으로 임하라 하셔가지고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 하다가 도윤이 형이 슈팅하고 나온 걸 저에게 잘 밀어줘서 제가 지체하지 않고 왼발로 감아찼던 게 무승부로 비길 수 있었던 그런 골이 된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요새 최근의 경기를 저희 이제 경기적으로 내적으로는 잘 하고 있는데 팀적으로 플레이도 좋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승정보를 못 올리고 있는데 이번 교통공사전 꼭 승리가 필요한 시점이고 또 파주에서 하는 홈 경기전이기 때문에 파주 홈팬들 분들에게 승리를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겠습니다. 팀에서 상당히 어린 편이기도 하고 제가 23살로 이제 팀에서 뭐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기도 하고 또 형들이 칭찬과 격려를 아껴주시지 않고 상당히 잘해주시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선수는 일단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고 있는 리아드 마레즈라는 선수이고 또 체형이나 기술적으로 제가 본받아야 되고 또 이제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리아드 마레즈 선수를 조금 영상도 챙겨보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. 저희 파주가 지금 승리가 없는데 이번에 승리를 통해서 팬분들에게 보답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저희 팬분들께서 항상 응원을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항상 팬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이제 팬분들에게 좋은 경기력으로 항상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